님을 다녀온다요. 바람에 날려. 스님의 뭐야, 어물쩡거리고 있어? 시체에서 사술 보고만 있을 거야. 서둘러! 야, 내가 최대 찾기가 혼돈의 기운을 먹고는 중구나. 저 무아족주 놈들이 죽음의 기운. 아, 병. 일단 참 왔네. 왔구려. 이런 곳에서 보게 되는군. 오래간만이네. 그럼 같이 들으면 되겠군. 부평원의 그 마을. 어이없게도 지금 그 마을에 역병이 퍼져 질병 관리. 아니, 일단 역천회도 그렇고, 마을 주변 역병. 역병이라니 웃기는. 저 탁기에 찌든 거시벌레만 봐도 수소. 일단 송. 아우 진짜. 진짜 환장. 마음가. 게다가 그 마을 주변엔 나류국의 동력 유적지가 있어. 일단 잠깐, 방금 뭘 하고 있어? 응? 송장개구리의 공명을 멈추자며? 아니 그 전에 말이야. 동력장치 뭐라고 한 거? 북평원에 남아있는 나류 유적이야. 법기를 만들기 위한 동력을 생성하는 장치들이 있던 곳이지. 그곳에 낙뢰가 떨어진다면 주변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을. 됐고 됐고, 동력 생성기라 이거지? 빌어먹은. 시간이 없어. 마탄이라는 것이 있어. 은으로 만든. 하지만 나류 동력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그런 희망의. 마탄! 탄에 주술을 담아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만약 부평원의 나류. 잠깐! 지금 부평원으로 통하는 비목촌에서 중부관문으로 가는 길에. 잘 찾아왔고. 이 산을 올라 뒤 북평원은. 하지만 어떻게 작동시. 일단 북평원으로. 동력계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제어자. 야! 정신 안 차려? 사람 잘 들어. 아무래도 네가 할 일은 평원에서 제어자. 자자 뭐. 마을은 어찌 되었나요? 송장 개구리들이 죽음의 냄새를 맡고 더 몰려들고 있고요. 좋아요. 변이된 흑죽이 꽤 쓸모있는 모양이군요. 병력의 기생수는 아직인가요? 네. 하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지부장님께서 꽤 화가 나셔서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확실히 경계하세요. 걱정 마십시오. 마을 주변에 방어 결계를 쳐두었습니다. 쥐새끼 하나 들락일 수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서둘러 귀생수를 포획 키우시게. 그 빛나는 꼬리깃을 빨리 쓰다듬고 싶군요. 맡겨두십시오.
없습니다.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제 이 동력기로 생성... 기억나? 한단 마을 사람들도 그 흙죽을 먹고 내... 맞아. 네가 혈목화원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어이, 그쵸 양반. 아직이야? 이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일단, 겉... 일단, 좋아. 일단, 총에 들어있는 마탄은 다섯 발. 그 이후엔 세 총이 필요해. 마탄이 들어간 총은 여기서... 그 정도는... 니! 문을 열어! 맡겨주시라요! 열었다요! 잠깐! 내 기억으로는 분명 화전민 마을에 사람들을 찾으면 그 동굴로 보내. 내가... 니... 조건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 자네가 송장 개구리들을 들쑤셔 놓는 바람에 놈 자네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어도 질병 당장 이 마을에서 이럴 줄 알았지. 역시 도와줘봤자 소용. 잘 봐도 이게 현실. 네 오지랖이 결국 네 발목을 묶고 힘 빠진. 환영단 부단주 흑화사의 기분은 나도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네가 어떻게 받아들... 좋아. 그럼 환영단이 마을로 진입할 수 없으니